50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벌리려면 현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것 같으세요? 그뭐제 인건비 다 빼고 다 빼고 모든 비용을 다 해도 내 통장에 남는 돈, 이 500만 원이 되려면 현금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될까? 1억 1억이에요, 1억. 1억 정도 있으면, 근데 아마 1억보다는 좀 많을 거예요. 왜냐면, 1000만 원을 벌려면 현금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라고 하는 계산을 했을 때 보통 2억 나온다고 하거든요. 잘하는 사람 기준으로. 근데 이게 규모가 뭐, 월500 수준으로 떨어지면 아마 돈이 좀더 필요할 거예요. 왜냐면 고정비라는 게 들어가니까. 내가 1000만 원을 벌든 500만 원을 벌든 내가 사업에 들이는 시간은 똑같았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사무실을 운영하는 그 사무실 비용도 똑같을 것이고, 줄어들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거든요. 경영학과에서 이제 사업 계획서를 쓰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금 조달 계획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게 해결이 안 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너는 어디에서 어떻게 돈을 어떻게 가지고 와서 그래서 수익을 얼마를 낼 거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아다리를 맞추는 거예요. 근데 안 맞는 거지. 사업 계획서를 쓰다 보면 그게 안 맞아요. 야, 이거밖에 안 벌린다고? 이렇게 돼요. 막 임대료 빼고 인건비 빼고 세금 빼고 막 이러다 보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들려드릴 수 있는 얘기예요. 사업이 시스템화가 되고 내가 돈을 벌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없어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대부분의 방법은 인건비를 갈아 넣는 걸 얘기해요. 인건비를 빼고도 그만큼 벌수 있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대답을 못 해요. 근데 초기에는 인건비를 제가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투자를 해야죠. 그러면 도대체 내 인건비를 얼마를 투자할 거냐, 요걸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하루에, 예를 들어, 10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인건비가 얼마예요?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그러면은 한 달이면은 얼마죠? 한 3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죠. 한 달이면 3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그 돈을 모으라는 거예요, 일을 해서. 그럼 1년이면 3천만 원을 모을 수 있잖아요. 300만 원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범위와 3천만 원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요. 근데 그게 단순히 10배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제 체감상 한 30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예시 하나를 드려볼게요. 제가 고깃집을 운영을 했었어요. 한 120평 정도 되는 고깃집을 운영을 했었는데, 일매출 한 200에서 100만 원 사이 정도, 요 정도 나왔었고, 직원은 한 10명 정도 있었어요. 뭐, 저녁에 잠깐 나오는 직원들까지 합쳐가지고. 근데 그 옆에 고깃집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고깃집의 외관을 보자마자, 아, 망했다 생각했어요. 그 외관이 어땠을까요? 되게 크고 그랬지 않았을까요? 좀 삐까뻔쩍했을 것 같죠? 아, 삐까뻔쩍했어, 막. 엄청 건물도 삐까뻔쩍. 주차장은 또 엄청 넓어. 가격도 우리보다 싸. 인테리어도 우리보다 깔끔해.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것 야, 망했다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누가 봐도 망했어. 누가 봐도, 야, 저걸 어떻게 이겨! 이렇게 하는 거지. 야, 쟤네를 어떻게 이기냐? 라고 하는 것 정도의 수준까지 올려놓고선 게임을 시작하는 게 훨씬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본금 300만 원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자본금 3천만 원 가진 사람의 성공 확률을 보는 거예요. 둘 중에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초등학생도 대답할 줄 알아. 3천만 원 이긴다고 하죠. 그럼 3천만 원대 3억.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3억 이긴다고 하지. 이런 거는 다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온라인 사업은 그게 통용되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나 봐. 일반 사업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온라인은 돈이 없어도 내가 돈 많은 사람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불가능한 건가요, 혹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효과적인지, 그러니까 효과는 나요. 효과는 나지만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달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효율적이지 못한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직원을 지금 이제 7명까지 쓰고 있거든요. 총 나가는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될것 같으세요? 그때 유튜브 봤을 때막 500만 원씩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직원 수가 좀 적었을 때라서 500 정도인데,
지금은 이제 한 700에서 한800 정도 주죠. 700, 800이요? 그러면 한 사람당 한 100만 원씩밖에 안 주는 거잖아요. 아, 네네네. 그죠? 700에 놀래면 안 되고, 한 사람에 100만 원씩 준다는 거에 놀래야 돼. 아, 저한 사람에 700 줄을 잘 아, 한 사람에 700이 아니고. 네. 아, 어쨌든, 네. 그럼 100만 원씩 주잖아요. 한 달에, 그러니까 인건비로 한 달에 700만 원씩 세이브 되는 사람이랑, 700만 원씩 마이너스 되는 사람이랑, 누가 이길까? 잠시만요. 인건비로 마이너스 700이요? 원래는 7명이니까 1,400만 원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보통 200만 원씩 해도. 근데 700만 원밖에 안 준다고. 그러니 한 달에 1,400만 원씩 인건비를 지불하는 사람이랑 한 달에 700만 원씩 인건비를 지불하는 사람 둘 중에 누가 유리하겠냐고. 700만 원이요. 얼마나 유리해요? 1년에 8천만 원씩. 1년에 8천만 원씩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택배비. 택배비 본인 얼마나 내세요? 그 사입한 거 보낼 때? 저는 2,600원? 그쵸? 네네. 저희는 1,600원에 보내요. 그럼 둘 중에 누가 유리해요? 1,600원이 유리하죠. 야, 저 사람이 누가 봐도 이기겠다라고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검을 뽑으란 얘기야. 나이 한 마흔 먹은 그 남성분한테, 처자식 있는 남성분한테 이 얘기하면, 좀 타산에 안 맞는 얘기야. 아, 당장 벌어야 되는데. 그렇죠. 당장 벌어서 해야 되는데, 밑에 처자식 있고, 월에 고정비가 500씩 나가는데, 월급이 500이고. 그러면은 이건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근데, 나이가 깡패라고. 그렇죠. 본인은 나이가 23다니요. 야, 그러면, 제가 지금 나이가 32에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32래요. 제가 지금 33이니까, 1년 됐으니까. 그러면, 저는 이 사업할 때 돈을 얼마를 가지고 시작했을까? 뭐 500만 원은 뭐 맞아요. 컨설팅 비용 듣고 이제 뭐 아예 없이 시작했다고. 그쵸, 그쵸. 아예 없이 시작한 거죠. 아예 없이 500만 원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6개월 안에 사업에다가 들인 돈이 1억 가까이 돼요. 그러면 본인도, 야, 이거 된다! 라고 했을 때 1억 정도 갖다 넣을 수 있어요? 넣을 수 있죠. 1억 있어요? 1억 뭐 부모님한테 빌리나? 아니요. 그러면. 1억이요? 1억은 없죠. 없죠. 그러면 장사가 잘 돼도 문제예요. 장사가 너무 잘 돼도 문제예요. 물건 살 돈이 없어.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되겠다. 될 수밖에 없네라고 할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저는 달려들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게 금전적인 거든 아니면 시간적인 거든 아니면 성향적인 거든 제 주위에 있는 대표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는 네가 안 되면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다. 하루에 16시간씩 1년 동안 하루도 안 쉬었으니까. 근데 저만 안한게 아니고 제 동생도 하루에 16시간씩 하루도 안 쉬었어요. 그럼 하루에 저는 32시간의 시간을 드린 거잖아요. 그럼 안 되면 뭔가 좀 이상한 거지. 그냥 무슨 방법을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시도한 것도 아니고 계속 시도해보고 실패하고 시도해보고 실패하고 시도해보고 실패하고 이걸 계속 반복했으니까.